샤를 드골. 1890년 11월 22일에서 1970년 11월 9일. 프랑스의 군인, 정치가. 알제리 민족 자결 정책, 알제리 독립 가결로, 알제리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프랑스 경제에 가장 큰 장애를 제거했다. 드골 체제를 일단 완성시킨 후 위대한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민족주의를 부흥하기 위하여 주체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릴 출생.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생시로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 제1차 세계대전에 출전하여 중상을 입고 독일군에 포로가 된 적도 있다. 1922년 무교의 교관, 이어서 원수 H.P. 페탱의 부관으로 근무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기갑사단장, 국방차관으로 있었고,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자 런던으로 망명하여 대독항전을 주장, 자유프랑스위원회를 조직하여 페탱이 이끄는 비시 정부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943년 알제리에서 결성된 국민해방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여 대독항쟁을 계속하였다. 1944년 파리에 귀환, 임시정부의 수반이 되었고, 1945에서 1946년 총리, 국방장관, 1947년 프랑스 국민연합을 조직, 1951년 선거에서 제1당이 되었으나 1953년 RPF를 해체하고 정계에서 은퇴하여 회고록을 집필하였다. 그러나 1958년 알제리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제4공화정이 붕괴될 위기에 몰리자 다시 정계에 복귀할 뜻을 밝혔다. 그해 6월 총리가 되었고 9월 28일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 의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킨 제5공화정을 발족시켰고 10월 9일 지지하는 신공화국 연합을 결성, 11월 총선거에서 제1당이 되고 59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61년 1월 알제리 민족 자결 정책, 1962년 4월 알제리의 독립을 국민투표로 가결하여 7년이 넘는 알제리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프랑스 경제에 가장 큰 장애를 제거하였다. 1962년 10월 대통령 직선을 국민투표에 붙여 승리를 거두어 드골 체제를 일단 완성시켰다. 그 후 1963년 영국의 유럽 경제 공동체 가맹의 거부권을 발동하였고 독자적인 핵무장, 미국 지휘하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의 탈퇴 등 위대한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민족주의를 부흥하기 위하여 주체적인 활동을 전개하였고 1965년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그러나 1968년 5월 위기로 10년에 걸친 드골 체제의 기반이 흔들려 6월 총선거에서는 드골파가 승리하였으나 1969년 4월 지방제도와 상원의 개혁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패배하여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저서 칼날 등의 군사이론서 이외에도 제2차 세계대전의 회고록이 있고 은퇴 후에 쓴 그 속편인 자서전이 있다.